김건희 여사님 사주 간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통령 부인이죠. 51세 GT입니다. 임자연 무신월 병신일 대운수 8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을해 무술 대운이요. 병신일 주가 GT 운승이 달 운승이 날 병화 일주는 큰 태양인데 예의예요. 예의가 있어.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하라하게 있습니다. 이 큰 태양이 신을 가을 재물이 큰 재물이 있는 달에 태어났어. 무신 을인데 식신이 편제를 생하고 있죠. 식신 생제가 되어서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하는 부모님이에요. 아버지는 학계 교육 계통, 어머니는 큰 편제, 큰 재물을 만지는 상업하는 어머니고 내 남편이 편제니까 큰 재물을 가진 남편, 신자진 수국이 되었어요. 반합이. 그래서 남편이 이런 자수 편간, 편간이 되니까 권력을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사주의 조상자리 임자인데 이 양, 그 홍염이 홍염이니까 정간 홍염이니까 복록이 있습니다. 인기가 좀 있어. 그래서 예술 계통에 일할 수 있고 격국은 신중의 임수가 연간 할아버지 자리에 투간되었어요. 그 편관격입니다.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청구업, 조선업 이런 그큰 이런 직업을 굵직굵직한 여상부 사주예요. 연주에 이제 임자, 여기 홍염살이죠. 임수에서 정관이 이제 편간 정관이 간산혼잡돼 있어요. 편간과 정관이 동주가 된다 하면 요 간산혼잡이야. 그러면 요걸 호색담합니다. 그내 애인이 있고 내 남편이 있는 거야. 정관이 합의되니까 애교 있고 다정하고 일가 유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큰 권력을 가진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요걸 합을 해주면은 기격이 됩니다. 호색담한데 요게 좀 장기에 능해 간선혼잡은 요게 신자진 수구삼합 편간이 투간되면서 편간 삼합국이 형성된 사주예요. 금이 갈력이 막강한 사주야. 기격이에요. 편간이 칠살인데 식신이 아버지 연간에서 월간에서 식신 제살 해주니까 그게 부귀한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리고 편재가 강하니까 큰 재물이 내 근력을 성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왕 관왕에서 사법관 사주입니다. 갈록이 막강한 사주야. 장관 이상급 사주예요. 그래서 생살 직권을 가질 수 있고 식신이 재성을 성하고 재성이 관성을 성하기 때문에 종쇄격이 돼 있어요. 종쇄. 종쇄격은 식재간으로 형성된 사주예요. 시주는 불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재성 운이 오면 큰 부자야. 용신은 화가 하나니까 목화가 용신이에요. 목화가 나무도 없고 화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목은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봄 동쪽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하는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되기를 하고 니은 디을 리을 티것이 되기를 합니다. 목화가 되기를 해요. 풍수는 남쪽 방향 남양집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저층보다는 고층 제일 꼭대기층 햇빛이 많이 드는 층 그런 풍수가 되기를 해요.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37세 사움이 남방국이 왔어. 대박하는 거예요. 대박 났고 38세부터 67세까지 임묘진 목이 들어왔어. 사주인 목이었는데 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는 형제 동료예요. 37세까지 형제 동료들이 도와줘서 그게 부귀했고 38세부터 임묘진 어머니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7세까지 대박 나요. 68세 신축 대운도 괜찮아. 요 대운은 병신 합수되면서 좀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48세부터 57세 계모대운이에요. 계수는 정관입니다. 정관대운은 신약, 신강을 떠나서 다 좋은 거예요. 원래 정관은.
사주에 정관이 있으니까 장성살이죠. 그래서 초년에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서로 오르고 관계 출입을 합니다. 생살직권을 가져요. 관성이 장성살이니까. 이 사주는 판검사 사주예요. 높은 배서를 알수 있어. 지금 48세부터 계수 정관우니까 정직 성실하고 이 사주는 초년에 정관이 있으니까 음성이 명랑하고 애교 있고 다정하고 미인 사주예요. 굉장히 미인이잖아. 이게 이제 재성이 간사를 생각하는 사주니까 미인 사주입니다. 요런 사주는 수가 강하잖아. 또 사주에 수가 강하고 재성이 간사를 생각하는 사주는 간사를 완성하는 사주는 원래 미인입니다. 미인. 그 정관대운이니까 더 미인이 되는 거예요. 정관대운은 그냥 정직성실하고 정통 가문이고 정직하게 내 관록이 그 대통령이 되는 운세가 정관대운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진 일주인데 궁합은 김건희 여사님이 편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재. 이 궁합은 재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입니다. 궁합이 되길래 일지 속궁합은 신자진 수구 삼합 반합이 돼서 대길하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궁합은 신자진 수국 됐어요. 그 궁합이 대길한 궁합입니다. 그럼 서로 간에 물이 많아. 물이 많으면은 이제 미인인데 두분다 미남이에요. 정력이 좋아. 물이 많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운물 사주예요. 물이 신자진 수국 삼합 돼가지고 정령적인 미남 사주예요. 김건희 여사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이게 지 장관 안에 임수가 세 개가 있어요. 시주는 모르는데 임수가 천간에 투간됐잖아요. 애인이 4명이야. 남편이 1명 있고. 그래서 이민년에 이 48세부터 또내 남편이 도와요. 남자가 많아요. 오늘 원래 이민년은 이 편간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자가 많아. 그럼 어떻게 되나? 창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 이민년에 또 남자 관계가 생겨. 남자 문제가 또 생겨. 남자 문제. 아이고. 우리 운도우먼 건이 우먼 건이 우리 여사님 이민년에 또 남자가 또 남자. 자, 신축년에는 50세는 병신 합소되면서 이그 사모를 잘 씁니다. 의포에 이음이 있고 병굴한 경향이 있었고 잔인하고 색정이 또더 성해. 병신 합소되면서 남자가 돼. 남자가 또 도와서 11월달, 12월달 남자가 계속 도오잖아. 겨울에 항상 11월달, 12월달 남자 문제가 생겨. 창부. 자, 2월달 원래 이민년은 편간편인이에요. 역마야 이동수가 있어. 원래는 외국을 편경해야 돼. 그 사주에 편재가 있잖아. 외국. 편재는 외국입니다. 타향에서 출세해. 이 사주는 외국에 많이 간다니까. 무역업하고 금융업, 무역업 이런 걸 하거든요.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주예요. 사업가 사주야. 부모가 큰 사업하고 항상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타인에서 출세하는 사주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 조남옥 회장, 그리고 뭐야 그 안혜욱, 아버지 같은 분들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민년은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2월달부터, 2월달. 6만대 이동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편재가 있으니까 대박 나, 원래. 또 남자가 도와요, 남자. 하가, 어머니가 도우니까. 여기 이제 간인산생 되죠. 그래서 원래 대기를 하다. 남자 문제가 2월달 또 생깁니다. 죽을 일도 아닌데 죽을 일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열린 공간에서 또 터졌잖아. 양재택이. 하여튼간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다. 자, 3월달 항상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랍니다. 2월달 괜찮아요. 어머니가 도우니까 이 사주는 어머니나 형제 덕이 있는 사주예요. 근데 항상 어머니나
행정한 도움을 받아야 돼. 목화가 용신이니까. 목은 어머니, 하는 내 행정한 동료, 친구. 봄, 여름에 되길래.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또 종세가 돼가지고 8, 9, 10월 달 재물이도 오고 11월 달, 12월 달또 남자 문제가 생겨. 갈록은 좋아도 항상 11월 달, 12월 달. 장여, 장여, 장부, 장부, 줄리, 줄리, 줄리. 그렇게 됩니다. 사주는 크게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대운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57세까지 대박 났다. 정관, 정인이요. 명리 이익이 많아. 얼굴이 더 미인이 되고. 그런데, 뭐야, 이거, 문진살이네. 자, 53세부터, 문진이네, 문진. 다툼이 있네, 내 남편하고. 원래, 인신충, 다정다감한데, 내 남편은 극합니다. 역마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운이 좋으니까. 나쁜 건 없어요. 다정다감해. 괜찮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58세 이민년에 인신충 때리고, 편간, 편인이요. 목화가 되기는, 목돔을 67세까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한 분, 모시는 분, 김혜경 여사님 또 사주 보겠습니다. 비교 분석해 볼게요. 이두 분이, 궁합은 괜찮아. 부상, 두 분,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병신일주고, 김혜경 여사님은, 병자죠. 신자진 수국, 뭐, 석궁합, 석수궁합은 신자진 수국 삼합대 되긴 하네. 짝짝 맞네. 그런데 이제 병화, 병화잖아요. 이거는 비견궁합이야. 입을 수가 있어요, 입을 수. 근데 요거 같은 일을 하면은 괜찮아. 딱 좋은 궁합. 이네 분이, 궁합이 되길 해요. 하여튼 멋진 궁합이에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궁합은 안 좋아. 을루잖아, 이재명이. 그럼 뭐 정인 상관 궁합은 정신적인 궁합밖에 안 돼요. 그 속궁합도 자유파야. 그럼 이거는 애정이 연속하지 못해. 서로 간에 혐오합니다. 혐오. 파, 자유파. 파는 상호관계가 연속하 기는 하나 항상 응원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이별하기도 힘든 관계에 빠진다. 이러지도 못하고 죽이도 살림 못하고 괴로기 괴로. 만나면 그냥 안 돼. 썩썩 안 돼. 이것 다 좌우충이잖아요. 일신이 불완전한 사주가 자유파 일신이 고립되고 이 갑방선은 사주예요.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어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줄이고 골머리 아파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사주입니다. 57세 병우연에 정유월에 병자일에 신묘시예요. 대운수가 인대 병신을미 갑오 계사 임진 신묘